정치, 경제, 문화, 산업 분야를 다루면서 Political Economy, Entertainment, and Science, Good Life, Happiness, Money, Rich Business, Culture, 정치, 경제, 문화, 삶, Business, 3PD, CPD, Superior Excellence Platform입니다. Experience and Lecture and Talk Show도 합니다. 재테크, 주식, 부동산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결론은 이 땅의 젊은 층부터 미래가 불안하고 중장년층도 노후 대비가 확실한 층이 적다는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관련 영상도 많이 올리려 합니다. 법인 체제로 운영합니다. 법인은 SEPD Inc., 컨설팅, R&D, 부동산 개발, 에이전시 비즈 교육 등입니다. 다양한 경험자 출신들이 쉬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3PD입니다. 실제 증권사 출신, 자산운용사 출신, 현역의 도움도 받습니다. 미국 자료는 월스트리트, 유펜, 칼텍 출신 등의 자료도 받아 참조합니다. 매일매일 대응은 안 하셔도 됩니다. 콘텐츠는 직접 작성하여 영상 제작합니다. 영상은 직접 촬영한 영상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화할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하지요. 책임 있는 콘텐츠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며 증액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경제, 경영, 산업, 정책 기초는 그냥 숙지하세요. 세상은 경제는 정책의 영향이 존재합니다. 정책 효과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소중한 젊은이들의 100만 원, 1000만 원이 소중합니다. 흐름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박사급 이상의 콘텐츠를 확인합니다. 영상에는 크게 자금을 투입한 하겠습니다. 추후에 개선합니다. 세피디TV의 좋은 정보 제공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개발원 GDI 아카데미와 도 함께합니다. 세피디TV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워낙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금 리세션이냐, 미국 경제가 리세션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연준에서 8월 달에 사실은 저는 그 이자율을 하락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고 9월 달에는 확실하게 금리를 하락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테슬라나 엔비디아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 테슬라에 대해서 무척 많은 영상을 제공했었습니다. 테슬라 기업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로보택시, 옵티머스도 있고 FS 분야가 있는데 수익적으로는 아직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사업은 수입 사업이 잡혔습니다. 어쨌든 그 $26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10불, 210불 미만으로 떨어졌죠. 그 수익이 생길 부분을 지금 체크해 보면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뭐 토크쇼를 하면서 농담삼아 250불 할 때 그냥 조정이 올 수도 모르니까 팔고 다시 사자 뭐 이런 액션을 한번 취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장난삼아 조금 팔기는 팔았었습니다. 어쨌든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도 그 월가에서도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EV가 이제 한 20%에서 25%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EPS 추정하는 게 트렌드로 버텀이 2024년 3분기, 4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FSC의 그 레이트, 라이센스 딜이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000불이죠. 25,000불에서 30,000불 사이에 컴팩트 카가 런칭이 이제 2025년도에 시작할 거다. 그 다음에 에너지 프로핏이 2030년까지
10배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거의 확실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로봇 택시 이런 것도 이제 가시화 될 거고, 사실은 이제 그 로봇 택시는 그 테슬라의 커다란 변수는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FS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옵티머스. 옵티머스의 프로덕션이, 그 옵티머스 그 로봇이죠. 로봇의 프로덕션이 2026년서부터 시작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정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래서 테슬라가 270불 정도다. 뭐 6개월에서 12만스 사이에 이 정도 가격으로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300불 고지가 넘고, 뭐 500불 넘고, 1000불, 뭐 2000불까지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어쨌든 테슬라가 상당히 우량한 기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워낙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일단은 그 테슬라를 투자를 했으면 테슬라 기업에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되겠죠. 뭐 전기차 매출 뭐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Full Self Driving, FSD죠. 자율주행 기술. 이 테슬라의 그 FSD 기술이 상당히 진전이 됐습니다. 사실 2023년도에만 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게 과연 될까 반신반의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상당 부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저는 뭐 그 AI의 기술이,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정교해지고,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으면, 크리티컬 패스를 넘으면 이게 급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옵티머스 로봇, 뭐 이 분야도 엄청난 사업이 될 겁니다. 지금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옵티머스 로봇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기 발전 사업, 뭐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상당한 독보적인 기술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는 여러 혁신적인 사업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분야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분야도 있고, 어떤 분야는 성숙 단계를 지나친 단계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도전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도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이러한 성장 가능성과 위험 요소들을 반영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월가는 이 실적 베이스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존과 동반 하락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한다면 샀다 팔았다 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다변화도 하지만 어느 정도 집중을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그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면서 서비스 뭐 이런 분야에서 수입이 많이 잡힐 것 같습니다. FSD 패키지는 브랜드 그 자동차 업체에도 아마 채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차량 서비스하고 보험 이런 쪽도 지금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슈퍼차지 네트워크도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에너지 판매, 그 다음에 데이터 판매 및 분석 서비스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다양한 수익원이 이제 테슬라가 생기게 되면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을 유지할수록 수익을 다변화하는 소스를 마련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회사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다각화는 회사의 그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전략 방위 중의 하나로서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차량 모델에 대해서도 컴팩트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 주행 거리가 또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충전 네트워크가 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이는 테슬라 사용자에게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또 자율주행 기술 이거는 이제 학술적인 레벨에서 레벨 3를 지금 뚫고 레벨 4, 레벨 5로 가리라 생각이 되고 뭐 사실 슈퍼바이즈드 기능을 하면서 예를 들면 드라이버가 자기 운전하는 시간 중에 10%만 좀 신경을 쓰고 나머지 90%는 신경을 안 써도 엄청나게 해피한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1% 2% 좀 컨트롤을 한다고 해도 저는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진보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상용화를 위한 진행도 급격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은 확대되고 판매는 증가될 것입니다. 경쟁도 업체들이 많이 줄 것입니다. 보조금이 없어진다 그러면 EV카의 보조금이 없어진다 하면 테슬라만 미국 기업에서 살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도태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장 환경이 규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는 그래도 살아남는다. 장기적으로 응원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캐시프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일단 투자 심리나 시장 기대도 물론 이제 그 매니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헤이트하는 절대적으로 좀 장난을 치는 숏을 던지는 그다음에 저기 공매도를 치는 세력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공매도 치는 세력이 지금 240불, 250불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 250불을 뚫고 올라가면 또 300불까지 금세가고 롱런한다. 우상향하는 테슬라라고 보시는 것이 대세이죠. 그러니까 빅토 세력은 항상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긍정 요소를 많이 찾으시면 홀드하시고 또 돈이 좀 생기시면 추매도 하시는 그런 것을 택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저희는 투자를 건의하거나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혁신적인 아이콘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저희는 응원합니다.